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주중에는 기자로, 주말에는 에세이스트로 살아가는 과가람 기자와 말씀 나눕니다. 과가람 기자는 고고미술사를 전공하고 우연히 기자가 됐지만 기자로 적응하기까지 10여 년 동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쓰는 일이 좋았기 때문인데요. 꾸준히 글을 써서 10여 권의 책을 냈고 성장하는 자신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글을 써왔으니 누구보다도 글 쓰는 방법도 잘 알 텐데요. 과가람 기자에게 글 쓰는 노하우를 배워볼까요? 과가람 기자 지금 만나봅니다. 과가람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 6년 차에 이제 블로그에 쓴 글을 가지고 출판을 하셨는데 네.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림이 그녀에게. 네, 맞습니다. 네. 아버지도 못 믿을 만큼 그렇죠. 놀라운 아버지 많이 기뻐하셨겠어요. 진짜 기뻐하셨어요. 예. 읽고 막 울고 막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 권 쓰니까 이제 물꼬가 터졌나 봐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책을 여러 권 쓰게 될 줄 몰랐고 네. 제가 그때 참 신기했던 질문, 저 나름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질문이 책을 처음 책을 내고 났더니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다음 책은 언제 쓰냐 그래서 나한테 왜 다음 책을 물어보지? 아, 책을 한 권 쓴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다음 책을 쓸 거라고 기대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제가 다음 책을 쓸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또 그때 같이 작업을 했던 편집자분이 다음 책을 쓰자고 제안을 하셔서 그래서 그 다음에였나? 그 다음에였나? 두 번째 책이 나왔어요. 모든 기다림의 순간 나는 책을 읽는다라고 해서 그 제가 읽은 책의 독서 에세이와 독서와 거기에 어울리는 그림을 이제 같이 해서 그림과 책을 함께 얘기하는 책이 나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두 번째 책을 쓰게 됐죠. 그 책도 반응이 괜찮았어요? 네, 그 책도 첫 번째 책이랑 비슷하게 잘 팔렸죠. 예. 신기하게 정말 그때 왜 그랬을까요? 블로그를 열심히 해서 그랬나 봐요. 역시. 일단 써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제 재능이 있고 그동안에 축적되어 온 내면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폭발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책 두 권을 내고 나서 그토록 갈망하던 이제 문화부에 가시니까 이제 좀 살판 나셨겠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요. 네. 역시 참 주어지는 게 또 생기면 그게 또 일의 세계는 또 좀 다른 문제더라고요. 처음에 출판 담당을 하거나 이럴 때는 되게 즐거웠는데 그 2010년인데 제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도 미술 담당을 했거든요. 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미술 기자였어요. 왜냐면 저 미술사 전공이니까. 그래서 뭐 회사에 얘기를 해서 후원 수리가 돼서 미술 담당을 했는데 그럼 굉장히 행복해야 되잖아요. 네. 그 3년이 제 회사 생활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부 기자면 고고하고 우아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저도 그럴 줄 알았죠. 특히 미술이니까. 근데 미술이라는 게 사건이 터지면 정말 큰 사건이 터져요. 비자금 사건에 각종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 거기다 미술품이 연루가 되어 있고 또 자금 세탁이랑 또 연관된 적이 또 많았었죠. 진짜 제가 맡았던 그 해에 그런 사건들이 뭐 이제 모 기업 비자금 사건부터 너무 많이 터져서 계속 이제 사회면 기사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 사회부에서 연락이 오고 그러면 저도 같이 취재를 해야 되고 계속 사건 취재를 하면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여러 있던 화랑계에서는 제가 싫은 거예요. 계속 미술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네. 네가 기사를 써서 손님이 안 온다. 왜 미술품을 그렇게 부정한 것처럼 뭐 돈 세탁의 주범처럼 얘기를 하냐. 그래서 뭐 이제 화랑 대표분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솔직히 너한테 살인 청부업자 보내고 싶다. 그 정도로. 네, 그때는 좀 심각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 사회부에 있는 게 너무 힘들었던 사람인데 여기 왔는데 매일매일 사건 사고 아니, 매일 검찰 매일 뭐 누군가 죽여버리고 싶다고 해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뭐 사회부에 있을 때 사건 사고는 물론 뭐 사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뭐 이게 그때 끝나는 사건들이 많았다면 어떤 이 미술계의 어떤 이런 큰 사건들은 뭐 그 커넥션까지 파헤쳐야 네, 되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아름다운 왜 기사 있잖아요. 전시회 막 소개하고 막 이런 것과는
정말 다른 하여튼 2011년 1년은 보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가면 좀 편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첫 시작을 그렇게 해서 네. 아, 역시 하느님은 공평하다. 아. 다 뭐 줄 것처럼 하더니 이게 뭔가 세상이 쉬울 수 네. 없다라는 거를 아니, 진짜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 그렇지만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네. 이게 꿈에 그리던 문화부 기자가 됐는데 네. 이것도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그럼 이제 언제부터 좀 기자 생활이 좀 재밌어지기는 했나요? 저 한 10년 차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약간 제가 2003년 입사니까 10년 차가 된 게 한 2012년 뭐 요 정도인데 연차로 네, 그 정도 되니까 2012년, 2013년 정도 되니까 아, 이제 좀 다닐만하다, 좀 익숙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전까지는 너무 힘들었고 한 10년 차? 네, 좀 익숙해지니까 괜찮아진 거예요? 익숙해진 것도 있고 예. 일단 막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남이 시키는 예. 것만 하다가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생기니까 이게 파워 제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네. 컨트롤형이기 때문에 아, 내가 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일이 재밌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반대로 좀 누가 컨트롤 해줬으면 좋겠던데 이제 연차가 올라가니까 저를 컨트롤할 사람들이 이제 많지 않은 거니까 네. 좀 알아서 해야 될 때 또 네. 오는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저는 누가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제가 컨트롤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컨트롤 당할 때는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데 네. 또 이제 그런 사람이 다가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능동적인 인간이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 그런가요? 예. 네. 근데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어떤 일이든지 한 10년을 해봐야 되는구나. 예,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는 진짜 매일 울고 다녔거든요. 아, 네. 정말 계속 회사 너무 그만두고 싶은데 부모님이 좀 너그러운 분이었으면 제가 진짜 그만뒀을 것 같고 제가 집이 네. 또 서울이었더라면 그만뒀을 것 같은데 지방 출신이란 말이에요. 어디 서울 분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 경남 진주 출신인데 예. 그러니까 일단 회사를 그만두면 뭐 딴 건 그렇더라도 월세 그때 이제 원룸 살았는데 월세는 어떡할 것이며 저희 네. 아버지가 안 받아준다고 집에 오면은 그래서 그래도 받아주긴 하셨을 거예요. 아, 안 받아줬을 것 같아요. 저희 집 네. 되게 냉정한 집, 약간 스파르타식 집이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울면서 다녔죠. 갈 데도 없고 뭐 어떡해 이러면서. 그래도 10년의 그 세월이 어쨌든 힘이 들었든 뭐 때려치우고 싶었든 그 10년의 세월을 그냥 보내지 않고 아마 실력을 쌓는데 또 많은 공을 들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10년 동안 나는 어떤 노력을 했었나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버티는 것 자체가 저는 노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직장생활이라는 것이 그리고 직장생활이라는 것이 몸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네네. 버티면서 그 자리에 있다 보면은 자연히 배우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간에 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내가 나중에 다 이거 다 글로 쓸 거야. 이걸 나중에 내 글을 쓰는데 이 모든 어떤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될 거야라는 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어서 좀 버티는 게 좀 그나마 좀 쉽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예,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저희 동기들 중에서는 너무나 뛰어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자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은 네. 그런 엘리트들을 보면서 그럼 나는 뭔가 나라는 열등생은 무엇인가라는 이런 좌절감이 많이 들기도 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의 길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길이 있다. 나에게도 네. 뭔가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그런 희망? 그렇죠. 네. 참 버틴다는 게 어느 자리에 올라오신 분들은 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버티다 보니까 뭔가 오더라.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맞아요. 강한 네. 것이라는 말이 살아갈수록 조금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살아오면서 잘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 그게 가장 대단한 거 아닌가요? 예, 그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기자로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인터뷰하셨을 거예요. 네. 뭐 기억에 남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내 기자 인생에서
좀 정말 손꼽을 만한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쓰는 직업에도 썼는데 로버트 인디애나라는 미국 미술가가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그 러브라고 L-O-V-E라고 사각형으로 이렇게 쌓아올린 조각 작품이 있잖아요. 그 작품을 만든 이제 미국의 아티스트인데 201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인터뷰를 하러 미국의 그 바이널 헤이븐이라는 그 보스턴에서도 한참 가서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메인주에 있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이제 이 사람이 은둔해서 살고 있는데 그분이 그때도 80대의 노인이셨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인터뷰하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그 인터뷰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것이 일단 가는 과정이 너무 험난했고 안개 때문에 비행기가 결항이 돼가지고는 비행기가 이제 를 놓쳐서 비행기가 안 떠서 뭐 중간에 이제 뭐 버스를 타고 어디로 또 가고 뭐 택시도 타고 이때 굉장히 좀 산 넘고 물 건너 갔었던 그런 것들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로버트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 뉴욕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러브라는 작품이 모마라는 뉴욕 현대미술관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위해서 그 디자인을 60년대 디자인을 하는 LOV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그 작품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크리스마스 도안으로 나왔는데 당시 저작권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작권 등록을 하지 못했는데 그게 막 사람들이 컵에도 막 뭐 머그컵, 뭐 티셔츠, 뭐, 뭐 엽서 이거 막 뺏겨서 생산을 해가지고는 이게 너무 싸구려 이미지가 된 거예요. 저작권 본인은 돈도 못 받았는데. 그렇죠. 우리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러브 디자인은. 예. 그래서 이 작가는 작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런 작가인데 자기가 너무 약간 싸구려 작가 이미지를 덧씌워진 데 대해서 너무나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 섬으로 뉴욕을 떠나서 틀어박힌 거예요. 고소공포증이 있어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운전을 해서 막 자 키우던 고양이들을 다 차에 싣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틀어박혀가지고 있었는데 몇십 년을 살았는데 마침 그때가 2013년 그때가 뉴욕에 있는 휘트니 미술관에서 로버트 인디애나 회고전을 하겠다. 또 다시 뉴욕에 와서 너 이 작품들로 좀 대단한 전시를 해라. 너를 다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인디애나가 굉장히 들떠 있었고 자기 이제 모든 작품 세계를 보여주겠다라고 그런 결심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여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거든요. 그 작품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베껴서 당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그런 어떤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할 때 기분이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난 다 잊었다고 그 일들은. 더 이상 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어떤 노인의 그 눈빛 있잖아요. 모든 걸 약간 초탈한 것 같은 그 노인의 눈빛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기억이 많이 나고 저는 그 작품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았으니 얼마나 작가에게 커다란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줬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상처였던 거예요. 이 사람은. 큰 상처였군요. 사랑에 발목 잡힌 약간 그런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작품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그 작가는 그 작품 때문에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지만 어쨌든 다시 그 사랑하던 뉴욕에서 자기를 불러줘서 그런 전시회를 하게 되었고 그런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입양아였어요. 입양아였고 아버지는 좀 이제 방탕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입양 양아버지인데 어머니가 굉장히 자기를 사랑해주는 어떤 되게 집시가 이름도 카르멘이라는 집시 이름을 가진 굉장히 좀 뜨거운 피를 가진 분이었는데 본인한테 그 러브라는 건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를 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나고 그래서 그 작품이 지금 서울에도 서울역 앞에도 막 있고 그러니까 서울역 쪽에도 있고 이런데 영동인가 하여튼 그래서 그 작품을 볼 때마다 인디애나 생각이 많이 나죠. 지금 저작권은 다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참으로 뺏길 수는 안 된 거죠? 시대가 지금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아까 뭐 책을 쓰는 서평을 쓸 때 금요일에 기사를 써야 되면 목요일 밤을 밤에 세워서 책을 읽는다는 얘기하셨습니다. 그만큼 글 쓰는 사람한테니 마감이 진짜 어마어마한 괴력을 발휘하게 하는. 네, 이 마감을 앞두고 과감한 기자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죠. 빨리 이거를 빨리 끝나야겠다. 빨리 털어야겠다. 빨리 털어야지 내가 시원해질 텐데.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학생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내가 학교를 졸업하면 시험을 안 볼 거 아니야. 난 그럼 정말 살만 날 것 같아. 근데 매주 시험을 보시는. 그렇죠. 매주 시험이고 기본적으로 제가 물론 이제 저희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북스 책 속의 지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저는 일간지 기자잖아요. 그래서 매일 마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말고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이제 매주 소위 말하는 논술 작문 시험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 쓰는 직업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제 여기자라는 제목의 글도 있더라고요. 네. 이 글의 첫 문장이 나만 없어 Y 염색체. 저도 이제 언론사에 근무를 합니다만 요즘 사실 신입사원들 보면 거의 남녀가 반반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직도 언론사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네. 남성 중심적이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떠세요? 느끼시기에. 일단 네. 반반 제가 2003년 입사를 했었을 때 굉장히 네. 화제가 되었던 게 한국 언론사 최초로 남자 대 여자를 반반 뽑았어요. 네. 12명을 뽑았는데 6명이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한 일이어서 여성신문에서 막 인터뷰하러 오고 막 이랬었어요. 그랬던 일이었는데 뭐 그래도 이제 계속 그만두고 결국은 여자 기자들이 얼마 남아있지 않죠. 퍼센티지로 따지면 30% 정도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언론사뿐 아니라 기업 문화 자체가 여성들이 좀 버티기 힘든 구조이고 특히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게 되면은 일과 가정 양립이 특히 네. 언론사 같은 경우는 업무 강도가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게 좀 힘들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자체가 좀 남성적이죠. 남성적이고 네. 어쨌든 결정권자들이 남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성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 이 일이라는 것이 언론사 일이라는 것이 그 어쨌든 딱 뭐 시간을 채워야 그쵸. 되는 일이 아니라 그걸 잘하려면 무한정의 시간을 네, 자기 시간을 내야 되는 일이니까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네트워크나 이런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서 같이 양립하기가 일을 잘하기에는 참 어려운 환경.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곽 기자님은 그런 어떤 말하자면은 그런 약점들, 약점이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극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뭐 일단 뭐 제가 원해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결혼을 안 했고 아이도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출산, 뭐 육아 이런 부담은 전혀 없고 네. 여성이기 때문에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네. 뭐 제가 스스로 한계를 지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제 마음속에 좀 생기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여자라서 그렇다고 또 그런 말이 돌지 않을까라는 네. 거에 대해서 그럼 후배들한테 또 여자 후배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조심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출판팀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100년이 넘었지만 출판팀장을 여성이 한 게 처음인데 처음이에요? 아, 그렇죠. 네, 처음인데 그때도 좀 마음의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면을 만드는데 여자라서 이렇게 만들었다. 여자라서 너무 뭐 여성적인 취향의 책만 골랐다. 이런 말이 들려면 어떡하지? 네. 실제로 독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메일을 쓴 적이 있어요. 네. 책들 뭐 고르는 게 너무 여성 취향 아니냐라는 식으로 남자분 한 분이 메일을 쓴 적이 있어서 제가 정말 정색을 하고 세상의 절반 여자라고 네. 이렇게 답을 한 적이 있긴 있는데 그런 시선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죠. 그런 시선 때문에 좀 자기 검열을 하게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예. 왜냐하면 남자들은 본인이 어떤 남성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자기 검열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여성들은 항상 내가 여성, 특히 직장 생활하는 여성들의 경우에 내 아이 취향에 대해서도 내 취향이 너무 여성적이라고 비난을 받으면 어떡하지? 나의 안목이 여성적이라고 비난을 받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그런 자기 검열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불행한 일이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성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그 자신 자체로 인정을 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성별에 비교를 해가면서 검열을 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여성이 아직 우리 사회의 마이너리티고 약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제 아직도 많은 남성분들은 아우 나는 집에서 와이프한테 꼼짝 못해요. 부인한테 꼼짝 못해요. 우리 집은 여자가 더 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가정의 사랑 또 이 그 직장 같은 회사 조직은 좀 다르지 않나. 그렇죠. 그 가정에서도 들어요? 뭐 네. 얼마나 그 남녀 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결혼 생활 안 해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라는 게 다수의 힘에 따라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네. 조직 생활하면 그 조직의
절대 다수는 남성이고 결정권자들이 다 남자이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생리가 그렇잖아요. 네, 그 직장생활 생리라는 것들이. 근데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여자들은 좀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말할 이제 기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아직도 이제 정책 결정을 한다거나 하는 그쵸? 이런 쪽에는 네. 여성이 굉장히 소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거는 제 생각에는 네. 소위 말하는 그 좀 속되게 표현하면 쪽수의 문제라고 생각을 네. 해요. 누가 더 수가 많은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뭐 그 사람을 채용을 할 때도 반반 뽑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결국은 수가 좀 있어야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결정권자들이 나빠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본인의 한계인 거죠. 네. 네. 기자 생활은 20년이 넘으셨잖아요. 2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좀 여성 기자로서의 어떤 여건 같은 게 좀 달라졌나요? 나아졌나요? 많이 좋아졌죠. 20년 전에 네. 비하면.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네, 제 생각에는 일단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많이 좋아졌던 것 같고 우리가 또 생각하는 어떤 젠더에 대한 인식 같은 것도 사회에서 좀 많이 좀 달라졌고 네. 뭐 예전에 비해서도 뭐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가벼운 농담 같은 것도 예전에는 이제 막 했다면은 다들 이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라고 되게 좀 조심을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여성 기자, 남성 기자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좀 마땅치는 않지만 저도, 네. 그래도 그 여성 기자 만의 역할이 있을까요? 그런 게 또 있다고도 얘기하면 무언가가 또 이제 참 그게 네.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거죠. 여자 남자를 나눠야 그러니까요. 되느냐라는 그게 네. 또 성 역할을 강요하는 것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이제 뭐 네가 여자기 때문에 이걸 못할 거야라는 그런 시선만 좀 많이 좀 없어. 저도 네. 실제로 20년 전보다는 많이 없어졌고 그런 것만 해도 좀 고무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 책을 11권이나 내셨잖아요. 출판사에서 이런 얘기를 요즘 한다고 해요. 책은 안 팔리는데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다. 아, 그렇다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돌아요. 네. 예, 그만큼 이제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네. 그 2008년에 첫 책을 내셨고 이제 16년 동안 11권이면 거의 뭐 1년 2개월마다 한 권씩 쓰신 건데. 아유, 뭐 그런가? 뭐 한 해에 두 권 나온 적도 있어서. 그냥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아니 이게 글쓰기 노하우가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풀어주시죠. 예. 글쎄. 그러니까 작법이라는 거는 저는 개개인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왕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쓰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제 내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무언가 스토리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일단 쓰기 시작하면은 글이 저절로 자기 나아갈 길을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두려움, 내 글을 남이 보면 창피해라는 이런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SNS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글쓰기 어떤 장으로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에 이제 글을 이제 쓰시되 남들이 좀 볼 수 있게 쓰면은 그러니까 남들이 본다고 생각하고 쓰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네. 일기를 저는 매일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기는 본인만 보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독자가 있는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기에는 저는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좋은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독자와 나와의 거리를 둘 수가 있고 거리를 조절을 할 수 있고 남들이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매일 쓸 수 있고 그 독자를 미리 이제 경험해 보는 거네요. 그렇죠. 독자를 예. 염두에 두는 글쓰기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냥 내가 뭐 혼자 내가 뭐 일기를 쓰겠어 이런 게 아니라 책을 쓰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는 거는 글을 자기를 팔겠다는 얘기예요. 네. 뭐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독자들이 어떻게 이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구매자들이 어떻게 내 글을 사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감각을 키우려면 그거는 독자를 대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거꾸로 여쭤볼게요. 글을 쓸 때 이거는 이렇게는 절대 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 하지 말아야 될 게. 저는 그냥 일단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글을 쓰면 그 글은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네. 아까 SNS에 남들이 보라고 쓰라면서요. 아, 그거랑 잘 보이기 위한 건 다른 거죠. 아. 남들에게 독자를 의식하고 쓰는 거랑 내가 네. 남들에게 굉장히 좀 훌륭한 사람, 뭔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고 내가 막 너무나 뭐 잘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독자들 다 알아요. 네. 네, 그런 어떤 가식적인 그런 마음 그런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글에 대해서 욕망을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욕망을 가지면서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 독자들이 네.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어떻게 좀 지우는 연습을 하면서 약간 자기 수양의 어떤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글쓰기를 하면은 좀 더 좀 독자 친화적인 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책을 쓰고 싶다, 책을 쓰고 싶은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너무 유명해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글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 마음이 글에 좀 드러나면은 네. 그거는 조금 좋은 글이 되기는 쉽지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네. 그런 어떤 내가 뭐가 되고 싶다라는 목적보다는 내가 글 쓰는 것 자체가 목표이고 글 쓰는 것 자체가 참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어떤 글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우리 기자 과가람 또 작가 과가람 분야는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네. 또 아까 전혀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요즘 말로 뭐 본캐 부캐 그러는데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세요? 아 그럼 마음에 든다라는 왜냐하면 그 모든 게 다 저거든요. 마음에 그렇죠? 든다라고는 네. 할 수 없죠. 그게 왜냐하면 그게 더 저고 사실 그 시간으로 보자면 제가 주중에 5일을 저기 기자로 지내다가 나머지 2일을 그냥 SNS 들어 있는 네. 거니까 그게 비중이 훨씬 더 크잖아요. 네. 물론 저는 이제 어떤 본질적인 나 자신에 더 가까운 거는 주말이 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주중이 저란 말이에요. 네, 네. 무언가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엄마랑 아빠 중에 누가 더 좋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직원이기 때문에 또 회사에서도 듣고 있을 거예요. 이 방송. 저 회사 사랑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네. 가가란 기자님 이제 앞으로 어떤 글을 쓰고 싶으신지 기자로 작가로 어떤 꿈을 갖고 계신지요? 그냥 저는 좀 독자들에게 좀 그러니까 신문 기자로서는 좀 독자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적어도 이제 우리 사회에 좀 약간 이런 말하면 좀 식상하지만 약간 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글을 좀 쓰고 싶다. 그리고 아무리 문화부 기자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저는 언론인의 의무는 어떤 사회의 부조리함을 좀 네. 지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사회에 제가 무언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에세이스트로는 독자분들한테 좀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쓰고 싶어요. 즐거움을 주면서 저 자신도 좀 즐겁고 저 자신이 좀 충족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주중에는 기자로, 주말에는 또 에세이스트로 쓰는 직업을 갖고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22년차 기자 조선일보의 과가람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